안녕하세요. 오늘은 캠을 이용해서 실로폰을 치는 로봇 캐릭터 오토마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캠의 동작은 회전 운동이 상하 직선 운동으로 변형되는 그런 기계 장치를 말하는데요. 마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겼죠. 불쑥불쑥하게 위아래로 톱니바퀴처럼 생겨서요. 이 왼쪽 팔이 올라갔다가 또툭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돌리면 떨어지고 또 경사지면을 또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장 밑으로 떨어졌을 때와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그 부분이 이제 왕복 운동을 하게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깊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장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값이 0으로 나온다는 거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다. 지금 이거는 최하점을 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더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지금 값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값이 변하죠. 저쭉 올라오고 이게 최고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최고점이 지금 9.21mm에서 떨어지죠. 9.21mm에서 0으로 떨어지고요. 또 천천히 위로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또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반복해서 동작을 할수 있도록 되고요. 그러니까 상하 운동을 미리 계획을 하는 거죠. 얼만큼 올라갔다가 얼만큼 내려가냐. 그리고 이게 시간을 줄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천천히 올라가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여기서 이제 이 회전 속도하고 맞춰서 그걸 계산하게 되면은 언제 내려칠지 또 언제 올릴지 뭐 이거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오토마타를 만들 적에는 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는 하지 않아도 값이 대략적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대충 하려고 하면은 그 값이 너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더그 값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장난감 인형 오토마타를 만들면서도 이 기계적인 원리에 대해서 최대한 또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서 줄수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좀뭐 스마트한 어떤 기계 설계 또 장치의 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따져 볼까요? 그러면은 순수 기계 장치 캠의 원리로 이렇게 실로폰을 치는 오토마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일정 속도 뭐몇 RPM으로 계속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시간과 세기를 이 기계 장치로만 값을 줄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모터, 서브 모터나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미디드를 이용해서 이거를 만약에 제어한다라고 했을 때이 값, 어떤 각도 값을 또 입력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또이 돌기마다 다르죠. 각도 값이 틀리겠죠. 그래서 몇 초가 지났을 때에 값이 천천히 얼마씩 올라가서 그 값을 주어진
정한다, 결정된다라는 거를 다 이제 코딩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정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이미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자동으로 이제 움직이는 기계 장치를 만들 적에는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장이 날 확률도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AS라든지 뭐 이런 거 고장이 적으니까 AS라든지 아니면은 비용이라든지 뭐 모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각도 제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한 행정에 따라서 값을 자동으로 정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오토마타만을 이용하자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개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기계 장치들을 개발할 적에 이 오토마타의 원리, 기계 장치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그러한 기계 장치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실로폰을 치는 오토마타였습니다. 여기 뭐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지금은 왼손에서 입력된 거를 오른손으로 출력하는 개념인데 결국엔 가운데로 저 캠을 뭐 한 두 개 정도 더 이제는 설치를 하고 오른손 왼손으로 그 캠 값에 의해서 이렇게 친다라고 하면은 연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캠도 이제 더 크게 만드는 거죠. 크게 만들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조그마한 인형으로 의미 없이 통통통 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거를 이해하게 된다면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이걸 좀 더 응용하고 크게 만들게 되면은 일정 뭐 한 짧은 곡 한 곡을 자동으로 연주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로폰 치는 로봇 오토마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